먹방 갖고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편의점 해봤자 이게 뭐 조합해서 먹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뭐 기분 전환이죠 뭐. 그럼 오늘 일단 컵라면과 새로 나온 컵라면 처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이제 뭐 다양합니다. 디저트도 있고 밥도 있고 떡도 있고 다 다양하게 있네요. 먹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처음엔 도시락을 먹어볼게요. 원래 빈속엔 밥을 넣어줘야죠. 도시락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국물 컵누들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컵누들은 매운맛이에요. 맨날 차가운 도시락만 먹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데웠네요. 희한하게 먹방에서는 마음이 급해져서 잘 안 데워지더라고요. 맨날 차가움. 계란 후라이. 이번엔 모닝빵 샌드위치래요. 맛있네. 안에 딸기잼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삼각김밥도 먹어야겠다. 이것도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니까 돌릴게요. 아, 우와, 이거 신기하네요. 오, 떡볶이 소스에 계란이 담가져 있어요.
너무 평범해. 라면을 먹어볼까요? 요거 새로 나왔나 모르겠는데 전 처음 봤어요. 김치 짜구리. 자, 라면이 되는 동안 틈틈이 먹어줘야죠. 젤리! 추억의 맛, 처음에. 추억의 맛. 짠짠짠. 김치 컵라면 맛인데 맛있네요. 좀 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옆에 또 짜파게티 짜장버거란 거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떡꼬치 먹을게요. 초코 떡꼬치. 이번에는 불닭볶음면, 이건 로제 불닭볶음면 사왔어요. 그 사이에 쿠키를 먹어볼까요? 약과 제가 잘못 만든 거 아니죠? 왜 이렇게 국물이 많지? 이왕 만든 김에 떡볶이도 만들어 볼게요.
아, 잘 만들었노. 야, 이건 방치해놔야 맛있구만. 얘랑 먹으면 맛있네. 가나요? 쿨링. 다 크림이에요. 저희 빵 너무 좋아해요. 와. 짠. 라스트!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편의점 먹방을 해서 좀 남겨봤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배가 부르더라고요. 얘는 먹다가 도중에 그만 먹으면은 남기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새거인 상태에서 아, 어느 정도 배쳤으니까 얘는 그냥 먹지 말아야지 라고 놔뒀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젤리는 턱이 아파요. 아이, 얘는 좀 딱딱한 편이더라고요.
얘가 이게 편의점에서 뭔가 엄청 커다란 케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고 싶어서 일단 샀는데 못 먹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를 많이 먹어봤는데요. 오늘은 처음 먹어보는 뭐 그런 것도 먹고 했는데 확실히 제일 처음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 도시락에 그냥 컵누들, 아유 최고던데요. 다양하게 먹으니까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밤, 좋은 밤 되세요. 뿅!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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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